윤신영 기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도마사이언스 윤신영입니다. 네, 다양한 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직감장애 그걸 다할 수는 없고요. 특히나 이제 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아직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 뭐 제가 이렇게 중간에 뭐 평가를 내릴 입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또 과학 기자지 뭐 보건복지 쪽 또는 뭐 질병관리본부에 직접적으로 그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이제 저희 팀 차원에서 지난 1월부터 이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아직 발발하기 전 중국에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 과학기자 입장에서 계속 그 보도를 해왔습니다. 하루에도 하루도 안 빼놓고 보도를 하고 있고 단지 그냥 뭐 한두 건 이렇게 그 걸쳐가는 식이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좀 바탕으로 아까 계속해서 일기 활동을 말씀하시면서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정보 공유에 대한 말씀, 인포드링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기원이 되는 많은 그 대화들이 정보들이 사실 이제 언론을 통해 많이 배포가 됐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일단 상반기 1월부터 8월까지의 여러 가지 그 소동들이 좀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중심으로 몇 가지 간단한 사례들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별로 거창한 얘기는 아닙니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되게 붙여놨는데 아주 거창한 얘기는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언론에서 언론도 굉장히 수많은 언론들이 코로나를 다뤘지만 그중에서 과학 기자로서 8개월간 많은 헛발질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좀 고백하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처음에 제가 좋아해서 많이 인용을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분 나중에 한번 그 연구팀에서도 한번 초청해서 인터뷰나 강연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영남대 박한우 교수가 했던 연구 결과입니다. 코로나 초창기에 2월 달에 이제 대구에서 한창 뭐 거의 1,000명 가까이 환자가 발생하면서 많은 그 혼란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새로운 감염병이 닥친 그 현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측정하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 뭐 여러 방면의 전문가분들 계시지만 이분은 이제 SNS를 이용한 네트워크 전문가로서 그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전파하는지를 이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했는데 당시에는 코로나19란 용어가 이제 막 질병관리본부에 의해서 정해져서 뭐 한두 주밖에 되지 않았던 그 시점이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대신에 그 전에 이제 이전에 이제 바뀌기 전에 지명이 들어간 잘못된 이름이 많이 퍼져 있었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신에 좀 많이 알려져 있었고 신천지가 굉장히 큰 사회악처럼 언급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신천지, 그 다음에 지역이었던 대구를 키워드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대화가 전개가 되고 정보가 전파가 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서 네트워크만 분석을 했는데요. 사실 그 내용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각각, 네 개가 다 각기 다른 양상으로 전파 특성을 보였어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분은 이분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각각의 전파망이 어떤 거는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신천지의 네트워크망인데 일부 사람들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폐쇄적인 대화를 나누는 패턴을 보였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훨씬 더 이제 대중적으로 누군가 큰 얘기를 하면은 계속해서 그 얘기가 사방팔방 퍼져나가는 빅마우스가 있는 그런 전파 양상을 보였고 뭐 코로나19 같이 새로운 등장한 용어에 대해서는 대화를 시도하지만 계속해서 끊기는 양상이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대화 커뮤니케이션 망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특징들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그 네트워크 망에서 여러 종류의 뉴스들이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를 따로 또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스포츠 뉴스도 있을 거고 정치 뉴스도 있을 거고 의학이나 코로나 관련된 과학 뉴스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소비가 되는지를 따로 이제 이분은 미디어 전문가이기 때문에 분석을 했는데 굉장히 높은 그 빈도와 그 중요성으로 당시 의학과 과학 뉴스가 대화의 소스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당연한 결과인데 그걸 정량적으로 본 건데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망의 어떤 전파 양상하고는 별개로 그러니까 과학기사 또는 방송, 뉴스 이런 걸 통해서 1차적으로 접한 정보를 사람들이 전하는 과정들이 코로나 관련된 소식들을 전파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밝혀낸 겁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많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잘못된 뉴스가 이런 방식으로 퍼져나간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인포데믹을 굉장히 강화하는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문제의식을 이 연구는 한 3월, 4월 정도에 나왔었는데 3월 말에 나와서 제가 논문 발표되기 전에 미리 제가 접해서 기사를 썼었는데 나중에 이제 5월에 논문이 나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봤는데 지금 봐도 틀린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은 그 잘못된 정보들이 1차적으로 뉴스에 잘못 만들어지고 그것이 확대 재생산되는데 그 과정이 다시 한번 또 뉴스를 생산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잘못된 뉴스를 생산하는 게 훨씬 이득인 구조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까운 예부터 해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 아마 오늘 아침자에 일부 나왔던 연구 결과예요. 왼쪽은 제가 어제 오후에 썼던 거고요. 오른쪽은 다른 데서 또 썼던 건데 제목을 한번 봐주세요. 뭐 내용을 보실 것도 없고 제목만 보세요. 같은 4개월인데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4개월밖에 안 돼서 이건 백신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대감염 될 거고 이런 얘기가 연상이 되죠. 왼쪽은 그래도 지금까지 봤을 때 4개월까지는 유지된다는 게 확인됐다는 내용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어제 다 봤어요. 이렇게 논문도 보고 위에는 중요성 때문인지 에디토리얼까지 나왔었는데 다 봤습니다. 절대 저런 얘기 없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일차적으로 항체가 급속도로 두달 안에 형성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뭐 일시적인 거고 두 달째부터는 거의 평상 수준 유지하면서 120일 될 때까지 항체는 유지되고 실험은 거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4월까지 채취한 결과 가지고 했기 때문에 9월 1일자 나온 논문이기 때문에 4개월까지만 본 거고 이 그래프를 봐가지고는 여기서 갑자기 줄어들 거라는 걸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20일 된 시점에서 항체는 판아이지 검사했을 때뭐90% 이상이 계속 검출됐고요. 그래서 절대로 비관적인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는 건데 논문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녹화가 되면 대화를 쓴 분이 좀 불쾌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이게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목이 뽑혀 나온 거는 틀림없이 지난주에 뭐 재감염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연관을 지으려는 시도가 아닌가 싶은데 논문에도 재감염이 한마디 나오긴 합니다만 그런 이 결과와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재감염 사례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항체 지속과 시간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해야 된다는 그런 언급이 있을 뿐이지 내용이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공포감을 자극하는 쪽으로 기사가 작성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되냐면요. 많이들 그런 기사들을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이것 또한 며칠 안된 예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한 면을 써가지고 이게 사실 제가 4월부터 누누이 얘기하던 여러 차례 기사를 썼던 내용인데 아직까지 특별히 위협적인 변이를 가진 바이러스는 없다.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공포를 지금 가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4월부터 제가 이제 변이 분자까지 계속 봐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미 과학적으로 논문까지 나와 있던 널리 알려져 있고 이미 주류가 되어 있는 변이 하나가 등장했다 하면은 외신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했다고 등장합니다. 보시다시피 같은 날이에요. 제가 이런 걸 써가지고 좀 잠재우고 싶었지만 뭐 포털에서도 사실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논문 나왔는데 무슨 소리냐는 반박 메일을 받았을 뿐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별 내용이 사실은 없는 당연한 뭐 이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변이형을 가진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사소한 뉴스가 변종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출연 뭐 이런 식으로 전염성 10배 센 이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건데 이런 식으로 20건이나 넘게 당일날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익숙한 구도죠. 사실 이전에 한두주 전에는 말레이시아로 딱 바꿔내면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고요. 그다음에 또한 2주 전에는 도쿄 변종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와 관련된 연구 논문은 많지 않아 두세 편 정도 나와 있고 4월부터 간간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사람 사이에 감염
전파를 높인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나마 연구에서 나왔던 게놈을 이용해서 3만 명 분석한 결과를 봐도 뭐 많아봤자 한 1.2배 차이가 난다는 정도에까지만 나왔는데, 뭐 10배 이렇게 근거 없는 정보도 유통이 돼요. 이거 본다면은 아마도 뭐 정량화를 지금 제가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박한우 교수나 이런 분들이 또 다시 한번 네트워크 공항을 분석을 통해서 한다면은, 뭐 이렇게 좀 자극적이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기사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퍼지고, 비슷한 류의 기사들이 많이, 흔히 뭐 어뷰징이라고 하는데, 많이 나오면서 더 인기를 얻고, 그것이 다시 또 트래픽으로 연결되고,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뉴스를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 인포데믹이 증폭되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뭐 이거 하나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언론에서 뉴스를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반면에 뭐 이게 반대하는 건 제가 쓴거두 개밖에는 나오지는, 같은 기사인데 거의 두 개밖에는 나오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희망적인 뉴스에서도 또 비슷해요. 아까 뭐 항체가 4개월 지속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희망적인 건데, 그렇게 자극적으로 뭐 제가 뭐 부제로 뭐 백신에 뭐 희망을 걸수 있는 뭐 근거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안 달았 써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 잘안 봅니다. 뭐 달면 당연히 뭐 뉴스 공급자 입장에서 좋겠지만 보통 그렇게 잘안 하는데요. 요것도 하나 또 비슷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보름 전에 국내에서 나왔던 뉴스입니다. 굉장히 많은 댓글과 응원을 받았던 기사들이에요. 특히 이제 뭐 하루 만에 소멸 이런 것들을 붙인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국내에서 만든 치료제가 국내에서 영장류 실험을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 하루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앴다더라라는 그큰 희망을 가졌던 뉴스였는데요. 사실 일부 과학 기자들은 굉장히 그날 저녁에 자조적인 그 말을 많이 주고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실 한 문단의 보도자료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좀 잘렸는데,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단한 문단으로 실험을 했고, 뭐, 몇 마리로 얼마나 실험했다는 얘기도 없었고요. 뭐, A 치료제 B 백신을 투여했더니, 뭐, 어디에서 하루 만에 사라졌다, 24시간 뒤에 검출이 되지 않았다, 뭐, 이런 문장만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전혀 없는. 근데 굉장히 많은, 희망 섞인 제목의 기사들이 나왔었고요. 그 희망 섞인 제목일수록 많이 읽혔습니다. 몇백 개씩 댓글이 포털에 달려서, 몇천 개씩 이렇게 응원을 받고 그런 기사들이었거든요. 뭐 사실 아무리 잘 써줘봤자 효능을 일부 확인했다 정도밖에는 말할 수 없는 성과예요. 그나마도 저는 연락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다 이제 요청을 해서 뭐몇 마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마리를 했고 뭐다 이제 들어서 이제 그나마 확인을 하고 썼었는데, 뭐 아니고 그냥 이 문구만 가지고도 하루 만에 곧 유력한 그런 치료제가 나올 것 같은 기사들이 대량 양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극적이고 공포적인 기사나 아니면 아주 근거는 전혀 없지만 희망적인 기사들이 굉장히 대량으로 유포가 되고, 그럴수록 많이 읽히고, 이런 구조들이 지금 현재 언론이 많이 맞닥뜨리고 있고요. 그 결과 굉장히 부정확한 정보들이 넘쳐나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결과적으로는 알고 있는 건데요. 사실 여기에는 일부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종 감염병이고, 지구상에 이 병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극히 드문 상태입니다. 지금도 드물고요. 지금도 많지 않지만, 특히나 초창기, 한 2월, 3월, 4월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아는 게 없는 상태가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결과를 다 아시죠? 뭐 크로로퀸이나 하이드로크로퀸, 그 말라리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같은 굉장히 잘 알려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고 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사적으로 한 대화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는 굉장히 깊이 있는 그 탐사 보도도 나왔었고, 논문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5월 달에, 4월이군요. 4월 말에 미국 의사협회지에서도 논문이 나왔을 정도로 뭐 거의 관심도, 아무도 관심이 없던 약이 불과 3월, 2월 달부터 약간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3월 한 중하순쯤에 사람들이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하고 트럼프가 언급하고 이러면서
검색량 같은 것이 급격히 치솟고, 실제로 이거를 구매하는 사람들, 실제 구매량이 거의 뭐 50배, 60배 치솟는 그런 결과들을 이제 보게 됐는데요. 그 결과, 이거 이 약을 잘못 복용하고 피해를 본 사람도 굉장히 급증했고, 나중에 이 논문들, 관련된 논문들 일부 있었는데, 뭐 대거 철회가 됐죠. 그중에는 굉장히 저명한 의학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4월 달 상황이고요. 4월 말이니까 조금 이제 윤곽이 잡혀갔던 상황이고요. 네. 이게 이제 이거 분석했다. 아까 논문이구나. 렌시시였군요. 이거는 의사 배지가 아니고. 3월 달, 아직 잘 모를 때, 사실 저도 비슷한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었고, 희망적인 결과도 없었습니다. 치료제가 뭐가 될지도 아무도 모르고, 후보조차도 몇 명이 언급하는 것 외에는, 그 당시에 렌데시비르나 클로로킨, 그런 몇 가지, 재창출 약들이 언급되기만 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라도 희망적인 뉴스가 나오면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봤던 프리프린트 논문이었고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였어요. 근데 이게 전문가가 아니고, 한갓 과학기자밖에 되지 않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허술한 보고서 수준의 논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한 의미의 대조군 설정차 안돼 있었고, 하지만 효과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소개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여러 개의 다른 경쟁 후보들과 함께 그때 이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관련된 논문들은 대거 철회가 됐습니다. 5월 달이 안 돼서 철회가 됐고, 랜식에 나왔던 것도 6월에 철회가 됐고요. 근데 그 당시엔 어쨌든 이것이 최선의 지식이었고, 다소 의심스럽더라도 경쟁적으로 보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이런 헛발질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조금은 더 정선에서 보도할 수 있는 실력들을 과학 기자들도 조금 갖추게 됐고, 그다음에 과학자들도 더 이상 무분별한 그런 논문들을 양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초창기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초창기에는 이런 일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역시 또 선의였을지는 모르겠지만 혼란을 가중시킨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여러 가지 이 실패 사례들이 나중에는 의사협회지 이런 데서는 아예 따로 이렇게 기고문 분석을 통해서 제시가 될 정도로 이 팬데믹 상황에서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실패를 하고 있다. 그런 이유들이 뭔가를 분석한 그런 이런 글까지 실릴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제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저도 이제 이걸 소개하는 기사를 썼었는데, 뼈아픈 기사였기 때문에 썼었는데, 틀린 얘기가 거의 없어요. 여러 가지 대표적인 유형들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연구성과가 나오면은 최종 결론이 나온 것처럼 크게 하는 유형이 있죠. 제가 침소봉대라고 이제 부르는데, 또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것들을 다 취하지 않고 극히 일부를 선별적으로 취해가지고 그것만을 보도하는 형태. 그건 취사 선택하는 유형이 되겠죠. 아까 예를 들어서 40일 항체 지속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40일까지 된 건데 그걸 어떻게 어떤 근거에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40일, 그러니까 4개월밖에 유지되지 않는다는 기사를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명백히 잘못된 결론이지만 근거는 자기는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혼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검증되지 않은 일들을 다뤄서 굉장히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결론이 뭔지 잘알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학기사들의 유형이 독자를, 이건 논문 쓴 사람들이 쓴 표현인데요. 롤러코스터 태운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모더나에서 백신 임상시험 결과 처음 발표했을 때가 4월 말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마침 또 주말에도 근무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바로 썼어요. 근데 그때도 한국에서 발표한 어느 자료보다는 좋은 자료를 NIH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임상시험의 구체적인 숫자들을 많이 밝히고, 논문은 아직 공개 안 했지만 발표를 했습니다. 논문을 공개한 다음에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쉬우나마 희망적인 기사였기 때문에 온라인과 지면에 다 소개를 했고요. 널리 읽혔죠. 그런데 하루 만에 그 기사 다음날 정반대 기사를 전또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더나가 여러 가지 지탄을 받고 왜 데이터 없이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냐는 지탄을 받고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주가 폭락을 얘기로 또 기사를 또 반대로 쓰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분명히 일간을 하는 사람이거나 온라인 기사를 쓰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그때 그때 최선을 다해서 그 당시 상황에 최전선을 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조금 더 차분했더라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었죠. 물론 저도 첫날 기사에서 이걸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전문가의 멘트를 같이 써가지고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전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목만 보고 백신 유력한 게 나왔다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다음에 램데시비르 나왔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램데시비르의 임상시험 결과가 역시나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파우치 박사의 발표나 이런 걸 통해서 먼저 공개가 됐을 때 안쓸수 없어요. 이런 사람이나 언급을 하면 써야 됩니다. 근데 쓰면서도 구체적인 논문이 없기 때문에 의심스러웠는데, 같은 날또 공교롭게도 중국 팀이 임상시험 결과 좀더 소규모긴 하지만 발표하면서 많은 한계들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두 개를 같이 언급하면서 균형을 맞췄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역시나 실제 논문이 나왔을 때 결과는 뭐 크게는 차이가 없지만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굳이 성급하게 이렇게 기관도 발표를 했어야 했는가, 또 기자들도 그걸 굳이 또 그대로 받아서 따옴표까지 쳐가면서 보도를 해가지고, 그보다 더 신중하게 발표된 다른 연구 성과들은 묻히고 그냥 긍정적인 연구 성과들만 먼저 나오게 한게 옳았는가, 그이 보도의 책 결국은 수혜자는 누구인가, 결국은 모더나랑 회사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이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고문도 역시나 그 덤을 똑같이 롤러코스터 태운다는 표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클로로킨,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그 연구의 맥락, 그러니까 중간에 뚝 떨어진 결과는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차분하게 밝히는 게 필요한데, 사실 모든 종류의 연구들은 다 그런 바탕에서 논문들이 나오고 발표가 되는데, 성과를 발표하는, 특히 이제 기업이 발표하는 경우 그런 맥락이 다 없이 결과만 발표하기 마련이고, 또 기사는 거기서 더 맥락을 잘라서 결과만 발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또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팬데믹화의 어떤 그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으로 다시 한번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학 기자들하고 일반 기자들하고 다 같이 해서 기자협회들이 사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언론 보도 준칙도 다 만들어서 선포를 했어요, 초반에. 근데 초반 선포했다는 거 외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지켜지고 있는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기자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이 정착되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뭐 국내를 다 막론하고 비슷합니다. 한국이 좀더 심하긴 하죠. 그래서 사실 뭐 좋은 사례들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회연구팀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 활동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들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도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 언론이 국내에서도 이런 걸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국내에서 이런 건안 하고 자꾸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롤러코스터 타는 보도만 일회성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 못 받고, 하나하나가 정보의 가치도 굉장히 적고, 스스로의 신뢰성도 잃어가고, 뭐 그런 악순환에 빠져 있는데요. 좀더 늦더라도 정확한 거를 좀 풍성하게 다루고, 맥락까지 풍성하게 다루고, 그에 더해서 굳이 해설하려고 하지 말고 데이터만 잘 취득해서 그 취득한 데이터를 잘 보여주는 노력만 해도 사실은 정보의 허브로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언론사에서는 이거를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잘안 돼요. 국내에서 이걸 잘하는 데가 거의 단한 군데도 보지 않았습니다. 의지가 있어도 잘안 되는 건참 불가사의한 일인데요. 뭐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백신 트래커라고 해가지고선 사실 백신이 어디서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는 어디서 취합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나마 백신은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한 2주에 한 번씩, 예전엔 일주에 한 번이었는데 최근엔 2주에 한 번씩 취합을 해서 그 리스트를 공개는 하고 있는데요. 자세하진 않습니다. 근데 뉴욕타임스, 뭐 다른 언론사도 일부 합니다만, 몇 곳이 자체적으로 이런 제보를 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스스로 많이 수정도 합니다.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승인의 여기를 넣어놨었는데, 한계가 있는 승인이라는 걸, 임상 3상을 안한 거친 상태에서 승인된 데가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한계를 가진 승인으로 중간 단계를 다시 설정했는데, 계속해서 신중하게 이렇게 정보들을 가공해 가면서 이렇게 보기 좋게, 그다음에 의미를 좀 분명하게 파악하기 쉽게, 그리고 정보원으로 믿을 만하게 언제든 가서 확인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지금 뭐 강연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인터뷰를 통해서 다른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을 생산을 해서 이렇게 전파를 하고 계신데,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전개된 정보를 데이터 형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서 누구나 와서 궁금하면은 아, 사회 연구팀 가서 보면은 이런 좋은 정보를 믿을 만한 정보를 좀볼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오른쪽도 역시나 뉴욕타임스입니다만 이거는 이제 좀 전반대로 굉장히 과학적인 사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기사를 썼습니다. 저도 이런 기사를 몇번 시도를 했었는데 뭐 온라인에서 보여주더라도 그냥 스틸 사진 보여주는 것 외에는 한계가 있는 게 지금 현재 한국 언론의 어떤 자원의 한계인데 인포그래픽을 움직이는 형태로 구성을 해가지고 굉장히 잘 했고요. 글도 굉장히 잘 썼습니다. 보면은 바이러스라는 굉장히 어려운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이게 4월 초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아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바이러스와 감염병의 전모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를 때입니다. 3월 말, 4월 초만 하더라도 이제 좀 알아간다고 할 때인데 그때 전혀 모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을 위해서 바이러스의 정의 자체를 굉장히 평이한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시작을 하는 좋은 글을 썼습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과학 작가이자 기자이기 때문에 가능했기도 하지만 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거의 한달 가까이 여러 명의 사람들과 그래픽 디자이너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또 과학자들과 함께 작업을 해서 내놨고요. 하나의 표준을 만들어낸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을 던지신 그 발표를 많이 봤는데요. 국내에서도 기사는 저도 썼지만 기사는 많이 나왔습니다. 감염병이라고 하는 어떤 재난 상황에서 얼마나 그 사회적인 불평등 같은 것이 더 부각이 되는지 당연히 뉴욕타임스도 그런 것들을 많이 기사를 썼는데요. 수시로 썼는데 하나 다른 거는 한국에서는 누군가 만들어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보도한다면은 여기는 다 자체적으로 그거를 자료를 취합해서 만들고 그런 자료를 취합하는 시스템도 다 갖춰져 있고요. 그거를 이렇게 굉장히 사실 실제 화면에서는 마우스 갖다 대면 다 이런 정보들이 다 뜨게끔 그래픽을 다 만들어 놓은 건데 GIS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 독자들이 다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언론이 이런 걸다 하면은 차분하게 이런 뭐 단독 경쟁 같은 것들을 좀 지양하고 아직 검증되지 않고 불분명한 연구 결과나 정부 발표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반발 물러나서 단서를 달아서 천천히 보도하거나 아니면 전체 맥락, 다른 사람의 반대 의견까지 담아서 좀 천천히 보도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데좀 신경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쉽게도 많은 사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뭐 사회연구팀에서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시고 많은 능력자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건데요. 기초연구입니다. 아까 이제 데이터, 다음 2기 때 데이터에 관련된 얘기를 또 많이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과학기자로서 좀 아쉬웠던 점입니다. 이게 뭐 절대적인 어떤 지표는 아닌데요. 그냥 연구자가 아닌 입장에서 그냥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만 그냥, 대조를 시켜본 건데요. 키스트에서 만든 국가 오픈 액세스 플랫폼, 여기에 뭐 이것이 모든 뭐 정부 정보를 담은 건 아니고, 정제된 정보도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코로나 관련된 키워드를 몇개 쳐봐서 보면은 오늘자로 한 6만 편이 넘는 여러 가지 프리프린트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종류의 연구 성과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고 저희도 늘 주요한 저널들은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읽어보고 있는데 주요한 저명한 저널에 나오는 것들만 하더라도 쉴새 없이 좋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국내 뭐 여기다 이제 한국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쓰면은 굉장히 극소수의 연구 성과만 나옵니다. 이것도 심지어 두달 전에 제가 쳤을 때에 비해서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 당시에도 230몇 개였는데 늘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굉장히 뛰어난 그 연구 성과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이제 보고 수준의 그런 그 보고서 수준의 그 글들이나 아니면 국내 학술지가 대부분 차지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운데 연구를 기초연구 그것이 과학이든 과학이 아닌 분야든 코로나 관련해서 할 부분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올바른 정보를 전파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한번 확산시키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것을 처음부터 아예 없는 국내에는 없기 때문에
없는 다양한 종류의 그 연구를 촉진하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단지 과학 연구만을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저는 주로 과학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과학만 얘기를 합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제 썼던 여러 가지, 뭐 코로나 가지고선 지금 8개월, 9개월째 기사를 쓰다 보니까 뭐 온갖 상상을 다 해서 갖다 붙여 쓰게 됩니다. 근데 단지 갖다 붙이면 안 되고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윤리 같은 것도 그 하나의 뭐 사례고 많이들 하겠죠. 제가 초창기에 4월 초였는데 그냥 상상력 발휘해서 했던 기사였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못 만나고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IT 기술을 이용해서 만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고착화된 시대가 된다면은 사실 물리적으로 도시의 형상도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상을 바탕으로 알아봤더니 실제로 한국에서 도시계획학회가 이런 관련된 포럼도 열었었고 그런 논의를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유엔 헤비타트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당연히 감염병하고선 주거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관련된 또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 팬데믹과 관련된 상상력들을 발휘해서 많은 종류의 연구들, 그것이 꼭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생산하는 연구가 아니더라도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 연구하시는 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영화 하시는 분들, 뭐 공연하시는 분들 대거 지금 뭐 아무 활동도 못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현황 같은 것도 우리는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연구 주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적어도 기자로서 그런 소재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분명 어딘가는 또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분야에서 그런 것들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찾아뵈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하여튼 미지의 감염병이고 8개월 넘게 지속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늘 반전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내일 당장 내일에 또 어떤 반전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재감염이라고 처음에 가능성을 제기했다가 없다고 했다가 다시 또 재감염 사례를 발견해서 기존의 입장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뭐 공기 전파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것들이 기존의 과학 지식으로 그 최전선에서 내는 결론들을 다시 한번 또 뒤집게 되는 결론들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 사태는 계속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뿐만이 아니고 저희 같이 그 연구에 단발 담궈서 뭔가 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 팬데믹 사태를 겪거나 관찰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뭔가 증거와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 나간다면은 목적하시는, 그리고 저도 굉장히 많이 바라는 좀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 데이터와 증거 기반의 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